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책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생명을 받고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그 생명의 지체의 연합으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깨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화입니다. 진화나 창조나 이미 이 세계에 주어진 것을 이해하려는 방식인데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 참 잘 만들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기에 있네 라는 말을 아주 잘 설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무 설득력 있게 이게 여기에 그냥 있다는 사실을 마치 시처럼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서술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창조냐 진화냐 그냥 있었다. 생명은 그 있었던 것들 중에서 스스로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되고 형성되고 적합화되고 발전되어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분명히 인격적인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그리고 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우리의 영적인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흑암과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다시 생명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에 빠졌다가 급류에 휘말렸다가 정말 다 죽게 되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무릅쓴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우연히 빠졌고 우연히 건져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어차피 죽었을 몸 이렇게 죽었거나 저렇게 죽었거나 그런데 이번에 죽을 고비 한번 넘겼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인생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영의 중심이신 그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창세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물론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룩한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900살 이상 살았다든지, 예, 역사 이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룩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드려요. 예. 그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면 사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실증된 얘기냐라고 묻는다면 간증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들도 많아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정말 이 뭐랄까 애매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 특히 저는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요. 조금 더 명백한 걸 좋아하는데, 네. 이 얘기는요 정말 구별이 잘 안 돼요.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에서 본다면 이게 순 거짓말, 자기들끼리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어도 코걸이,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피어싱.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눈물 흘리고 아멘,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가 얇아지고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세상을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여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아무 얘기나 들어서 아멘, 뭐 노멘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는 거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바보 아니죠. 누가 영수증 잘못 주면 그냥 허 아멘 그러는 거 아니죠. 뭐 척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말을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가? 그러지 않죠. 중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이렇게 넘어서면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이 일정한 기준 안에, 일정한 울타리 안에, 그리고 일정한 그 보호막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변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녹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 공통점을 하나 보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가을 특세 때 간증을 매일 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훈련들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제가 뭐 견적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을 300구절은 외워야 한다든지, 뭐 성경을 한 30독은 해야 된다든지, 뭐 전도를 뭐 1년에 10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말끝마다 뭐 옛날 이만수 감독처럼 한 문장에 하나님이 네 번 나온다든지, 예,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에서 뭔가 이 기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기준점을. 그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면 예, 모든 것이 그 기준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요. 판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행가를 하면 어떻게 드릴까요? 되게 찬성과 같아요. 예? 예.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 아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옆에서 들으면 간증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때 성경은 그 빛에 의해서 이 안에는 문학도 들어있고요. 간증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전승된 말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빛,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인지. 그렇죠? 우리가 간증이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이 간증 보면 제가 간증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제 아내가 마드와이즈 무슨 행복만 간증하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딱 보고 좋은데요? 주니까 아니 봤어요. 내가 봤잖아요. 얘기해드려요? 주님, 무슨 간증을 이렇게 빨리 읽어요? 나는 빛깔이 보여요. 빛깔이. 예수 믿고 변한 빛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리드레 갔다가 거기 없어가지고 다시 레베로 갔다가 거기 없어서 다시 알디로 갔는데 그 얘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빛깔이 보여요. 빛깔이. 아, 주님이 중심이 된 빛깔. 그러면 설사 뭐를 약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죠? 창세기에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은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그 믿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셨다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선명하게 얘기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예?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3차원 안에 갇혀진 존재를 구원하실까? 이거를 영의 언어와 이걸로 다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성경 이야기만 좀 로마서만 풀어도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은 어렵도다. 어디 쉽게 얘기하는 목사님 없나?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처럼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에서 벗어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그 거룩한 이야기가 곧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한 로케이션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에게도 오셨습니다. 믿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인격을, 그 빛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으로의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구절을 따라 보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장 2절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땅이 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두 문장의 아주 극명하고 위대한 대조법, 이 대조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땅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비동사를 정정 생략합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여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혼돈 땅 이렇게 써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동사, 자인동사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땅을 창조하신 거죠. 밑그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 그게 뭘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것은 아마도 창조의 부산물, 부유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필름이 현상되기 이전의 모습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할까 예를 열심히 생각했는데, 안전하게 먹도록 익혀지기 전에 보고 같은 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보고 제가 먹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 잘못 먹으면 그죠? 네.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걸 잘 익히고 요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마지막 완성된 악보가 되기 전에 콩나물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그림이 다 그려지기 전에 이렇게 밑그림만 싹 그려놓은 캔버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의 그림을 가지고 땅을 창조하고
창조하시려고 주권적으로 오시면서 그것은 이미 제압당에 있는 거예요. 제압당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창조의 부유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이 나빠지면 이번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담석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잠을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잠을 좀 설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 1시 돼가지고 메시지가 떠서 응급실에 가서 그 집사님 문병하고 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고. 누가 이 안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계속 찌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계속 찌른 상태로 있는 것 같았다고. 아, 이 표현이 참 정확하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응급실에 가 있는데 이제 오래 기다리잖아요. 또 의사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막 아파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간호사는 시끄럽다고 문을 쾅 닫듯 그 의사가 좀 왔으면 하는데 예. 이 병원에서는 늘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 집사님들 세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다가 한 분이 받으셨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렇게 아파도 응급실에 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의사가 안 오니까 그래도 의사가 안 오니까 의사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안 오는 의사인데 의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해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게 신장 결석일 때도 그렇고요 담에 결석이 생겨도 그래요. 아 역시 자다가 봐도 의사는 의사더라고요. 그죠? 담에 딱 결석이잖아요. 그러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예, 의사가 간호사가 봤으면 예,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올 건데 나도 올 거라고 믿긴 하는데 아니 그 가족이 지금 속이 타니까 어떡하느냐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 담낭을 절개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담낭을 절개하신 분이 꽤 많다고 예, 얘기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것들은 생명의 부유물 같은 거죠, 그죠? 예. 그 조그만 돌 같은 게 그냥 이런데 널려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안에서 부유물처럼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발생적인 것들입니다. 생명에 기생해서 생명의 부산물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어떤 DNA에 기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전 인자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생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예. 그것들은 다 제압당에 있는 것들인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예. 그것이 부유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저항체가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세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암세포가 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 발생적이다. 그러니까 즉 목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설계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래서 의사들이 이 MRI나 이걸 찍고 그 다음에 초음파 해가지고 볼 때 항상 모양이 좋으냐 나쁘냐 자세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딱 보고 아,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good artist한 거 좋은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네. 나는 그걸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모양 가지고 분별할까? 선입견 아닐까? 의학적인 선입견.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좋은 모양인 것은요 뭔가 몸에 친화적이고 순화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아주 나쁜 모양,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아주 카오틱한 그런 모양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을 좀먹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 그 다음에 설계되지 않은 것, 자연 발생적인 것, 내버려진 것, 비인격적인 것 이런 게 뭐냐면 비존재의 특징인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쁜 혼돈, 무질서. 그리고 어슴푸레한 어둠,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선과 악도, 은혜와 그리고 거짓도 그냥 구별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 갖고 다 어슴푸레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공간은 있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공허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비어있어요. 세월은 흐르는데 열매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일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할 때, 인격적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흑암처럼, 혼돈처럼, 공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자연발생적인 것처럼. 로마서에 가니까 그걸 죄라고 불러요. 죄는 내 버려진 거예요. 내 버려진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타단한 장작개비처럼 내버려진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일이 우리 교역자들도, 그리고 여기는 교역자들 이상으로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 정말 그야말로 돈 안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편입되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비인격, 비존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마치 창조의 부유물처럼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규군이 대오를 분명하게 갖추고 이제 그 가운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화이바, 노란 화이바, 그리고 파란 화이바 쓴 이 건축 인력들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적이 있는, 인격적인, 내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원들을 구별하고 동원해서 그 가운데 목적 있는 생명을 살게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모양이 나쁜 것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 건축물이 거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리고 온전한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의사들이 아, 이거는 예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땅을 둘러싼 수면 위로 기분 나쁜 혼돈이 맴돌고 있었다. 이 황량함이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황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뭔가 헝클어지고 무질서한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음이 황량하다. 그러다 보면 좋아지겠지. 좋아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저절로 내버려 주어서 좋아하는 것은 죄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텅 빈 공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 공허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성령 충만이라고. 충만 목사님. 예? 공허 목사님 아니고 충만 목사님. 공허 한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비어 있었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겠구나, 그래서 고독하겠구나, 그래서 멜랑콜리하고 그래서 멋있겠구나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목숨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채우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채워져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부지에 갈 때 황량하게 잡초만이 우거져 있고 옆에도 잡초, 뒤에도 잡초, 그리고 우리 뒤에는 만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니까 옆에도 건물 짓고 뒤에도 건물 짓고 이쪽에도 건물 짓고 저쪽은 만도, 그래가지고는 다 건물들이 차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오면 비존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묶여버리는 거예요. 시편이 얘기하듯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원수들을 주의 발등상 아래다가 묶여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나눌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설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세력들은 묶여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창조의 영이, 잉태하는 영이, 지키시는 영이, 보호하는 영이, 충만케 하는 영이 거기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페트롤카가 쫙 다니면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경찰차를 보면 막 불행하고 기분 나쁘세요? 경찰들이 물론 갑자기 강도로 변하는 이야기도 아프리카 어디에선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지만 선진국에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차가 운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하나님의 생명, 이건 어디에다가 영향을 받아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기 계셨고 주권적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눈치 봐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주권적인 좌표를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독립해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샤 구원하셨습니다. 빛을 빛되게 하고 어둠을 어둠되게 하고,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섞어놓는 게 혼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빛이 빛될 수 없게 이 어슴푸레한 대머룽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흑암이고요. 하나님은 빛을 분명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을 어둠으로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죄와 은혜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참여의 기도 앞에 참여에 대한 선언문이 있는데, 교회마다의 참여에 대한 선언문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복음의 빛에서 자꾸 느끼고 바라보면서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피해는 없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죄를 지었던 것을 아예 기억을 없애서 아예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게 해달라는 건지, 뭐예요?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가.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지로 그 죄가 나와 결합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아니면 죄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즉 내가 죄가 되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욕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이 창규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죄와 욕망과 잠시 붙었다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욕망의 화신일세? 그래서 그 욕망을 저와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 죄를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죄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이 내가 되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버려진 존재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오스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살지 못하게, 어떤 생각도 살지 못하게 공허한 황량한 지대를, 기분 나쁜 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암이 와가지고 내 안에 이미 전이가 돼요. 림프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척추에도 전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뭐. 그런데 와가지고 너는 건강한 줄로 여길지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게,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뭐 전이 유전자를 찾아내던 무슨 수를 써던, 뭐 뼈를 긁고 뭐 폐를 절반을 잘라내고 뭐 표적 치료를 하고 뭐 항암 치료,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암세포를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의 용서란 말은 여러분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하고 동일시하려고 생각한다고요. 내 인격 안으로 전이에 들어오고, 그렇죠?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안으로 전이에 들어와서 내 얘기를 먹칠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망신살을 뻗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죄의 암세포를 우리 안에서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분을 하시는 게 십자가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죠. 저도 지난주에, 지난 여름부터 이 척추에 뭐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저는 척추가 좀 이상이 생겼나, 신경이 자꾸 쓰이는데 이제 점점 좀 그게 또 통증도 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라고 제가 물어봤죠. 걱정이 조금 돼가지고 뭐 같아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어. 아, 그래도 그냥 뭐 같아요 그랬더니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예, 뭐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건데요. 예, 근데 뭐 척추하고는 상관이 없이 겉에 있는 거라 더 커지지 않으면 뭐 놔둬도 되겠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됐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 되죠. 누구나 그래요. 아, 나는 괜찮아, 그런 걱정하지 않아, 뭐 한번 살다 죽는 것이, 뭐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그러지 않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빨리 알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암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절망하고 막 벌써 짐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도 지금 16일 날 수술하는 수사님 있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근데 그 죄의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걸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참회 기도문을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 죄를 죄되게 하고. 아프더라도 말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처럼 한쪽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한쪽 발을 못 쓰더라도 한쪽 다리를 못 쓰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맞죠? 네.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죠. 진실하게.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망신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를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둔 상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야금야금 안으로부터 먹어들어와서 마지막에는 꼼짝 못한 죽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떼어내야죠. 이게 용서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흑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다시 빛은 넘치고 빛은 무리가 져서 일렁이고 넘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살게 하고 그리고 흑암은 결박당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삽니다. 흐리멍텅 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혈액형 A형, 굳이 얘기하자면 AO, 조금 소심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선비의 자식. 그건 뭐냐면요, 체면 내세우고 좀 비판적이고 그리고 실속은 별로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별로 안 좋은 성격.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약간 우유부단해. 그죠?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예요? 약간 흐릿한 거예요. 약간 흐릿한 거. 남에게 비판의 칼날은 많이 내세우지만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에는 용기가 없는. 그런데 그 모습이 일반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쪼개서 나누시기 전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쓸데없는 공허한 빈 공간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해주시고 거기다가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목적이 있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요, 막연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비관하고 그리고 그냥 기운대로 올라와서 우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삶을 허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따라 기품 위에 흐르고 있는 공허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름이 붙여졌고 사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마지막 주님의 피니시 라인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레이리 선교사가 이 산에서 산적들에게 칼을 든 산적들에 쫓기면서도 막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목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 속으로 소리치면서 달아났대잖아요. 그래서 안 죽었죠. 여러분, 회개하되 안개처럼 회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고 주님이 집도의 칼을 들고 우리 안에서 죄를 분명히 떼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어둠처럼 어렴풋하게 그렇게 비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으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우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햇빛처럼 사랑하고 반듯한 건축선처럼 그리고 분명한 생명선처럼 구별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